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왕갈비 해물찜을 준비했어요. 오징어도 있고요, 가리비도 있고요, 전복도 있고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한 왕갈비부터 먹어볼게요. 뼈가 대박 이렇게 막 붙어있어요. 짠. 와, 이거 어떻게 뜯지? 오, 대박스. 짠, 먹어볼게요. 크, 엄청 크다. 와. 와. 오징어 진짜 크다.
와, 고기 봐. 야, 이거 어떻게 뜯어 먹냐? 와. 너무 커서 좀 잘라야겠다. 와, 뼈에 붙어있던 이 비계가 너무 맛있어요. 모든 고기가 다 이렇게 있어. 골라 먹고 갑시다. 짠! 뼈를 오! 고기 봐. 고기 크기가 제 얼굴만 해요.
와, 이거 깍둑썰기에도 약간 찹스테이크 같은 느낌이야. 오징어랑 같이. 여기 숨어 있었네. 전복. 전복. 아. 살이 진짜 많아요. 와, 고기 진짜 커. 아, 오늘 이렇게 왕갈비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 와, 지금 이렇게 봐도 뼈가 이렇게 두꺼워요. 가족끼리 한 사람당 하나씩만 뜯어먹어도 굉장히 배부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가족들과 나눠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종 해산물만 있는 것보다는 고기와 함께 먹으니까 맛이 좀 더 풍부해진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왕갈비 해물찜 쩡!